자, 이제 저는 사용법 페이지. 앱 사용법 페이지 구현을 할 겁니다. 어디서 할 거냐면은 5강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포크 누르고 일단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홈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둘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계속 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0초로 바꾸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임시라고 하고 원래값 이렇게 하고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임시라고 하고 원래값은 뭐예요? 원래값은 요건데 저는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무조건 true를 넣을게요. 일단 저장. 그러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하우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가져와야 돼요? 스와이퍼 가져와야죠. 스와이퍼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어딨어요? weekend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거면은 스와이퍼 들어가서 10강에 있는 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거 유저 REF까지 활성화되어 있어요. 스테이트 이펙트 REF.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스와이퍼 슬라이더. 일단 요거 복사해야죠. 요거. 요거 있어야 되고. 이거 위에다 놓을까? 스와이퍼 라이브러리 스와이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 또 이거 하려면은 스와이퍼 이거 있어야죠. 커스텀은 이제 로직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요? 요거 있어야죠. 요거 CSS 스와이퍼 CSS가 일단 있어야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유즈 REF가 없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유즈 REF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스와이퍼 슬라이더 이거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How to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자, 스와이퍼 JS 들어가서 데모 들어가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적당한 게 있어요. 요거 어떠세요, 여러분? 요거? 뭔가 이제,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뭔가 계속 진행되는 느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컨트롤 U 누르고, 요거는 페이지네이션, 요거가 있어야 됩니다. 복사하고, 이봐, 이봐. 이건 필요 없고, 이제. 요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어야죠, 요거. 슬라이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네이션이 이렇게 이게 돼야 되네요. 페이지네이션은 요거다. 요거니까 우리 이거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다가 뭐라고 했죠? 스와이퍼 옵션스라고 했나? 그냥 옵션스라고 했네. 아, 그냥 스와이퍼 옵션스네. 그쵸? 스와이퍼 옵션. 맞나? 응? 야, 객체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 오케이. 스와이퍼 옵션스.
잘 되네요.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민 H 스크린에서 화면 높이 키우고, 플렉스 하면 자식의 높이가 촥 늘어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늘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BG 레드 500 해서 이거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크네? 그러면은, 플렉스, 저스티파이 센터,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괜찮은데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죠. 세 가지 소원을 입력해 주세요. 소원 입력이 완료되면 4주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입력된 소원은 4주간 고칠 수 없습니다. 소원은 완료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뭐가 있으면 될까요? 버튼이 하나 있으면 되겠죠? 시작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래스 네임 뭐죠? BTN 프라이머리 시작하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원을 세 가지 입력해주세요. 한번 입력해. 아, 이거 되게 거슬리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나? 이거는 PX20 땡길까요, 그냥 이렇게? 20 땡기면, 이렇게 되네요. 20은 좀 너무했고, 어떻게 할까요? 15? 14? 15가 없어요. 14 있으려나? 됐네요. 좋다. 됐어요. 시작하기. 딱 누르면은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온 클릭 핸들 뭐죠? btn start onclick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홈에? 메인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딱딱딱 시작하기 한 메인으로 간다.